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잘 잤다. 아니, 여자랑 안 갔습니다. 무슨 여자랑 갑니까? 갈 여자가 어딨어요? 예? 갈 여자가 어딨어요? 하루 더 쉬다 왔는데 오늘 인류에 박살나지 않게 해줘. 진성 콧박이는 최근에 나에게 뭘 줬지? 아니, 물어보는 거야. 진성 콧박이 나한테 최근에 뭘 줬어? 없죠? 채팅창. 그러면은 진성콧박이구만. 채팅창, 예, 좋게 하라 이 말이지. 좀 오해하게 채팅을 치지 마, 애초에. 누가 봐도 나한테 하는 말처럼 보였어. 장롱 면허 9년 차입니다. 도로 연수 10시간 받았습니다. 다들 도로에서 봅시다. 네, 다음 내일 한문철 TV에 나오실 분. 네, 다음 내일 한문철 TV에 대문짝만하게 나오실 분. 북부노인님, 여자분이랑 잘 됐어요? 그 이후로 잘안 보이더만. 여자랑 잘 돼가지고 이제 자동차 타고, 뭐차 타고 데이트도 하고 막 그러려고? 진심이 통했나 보네. 30 넘게 솔로로 지내면서 여자랑 아무런 그 시그널도 없다가 조금 느지막하게 여자를 알게 되는 우리의 북부노인이었다. 그게 아니고서 뭐 자동차 탈 일이 뭐 있어? 아직도 썸이야? 고백했어 벌써? 생각해보겠다 그랬어? 와, 그 여자 고단수네. 시부레 가지고 노는 거 그냥 딱 보인다. 자기 좋아하는 거 즐기는 거지 뭐야 그게. 아, 만나지 마, 만나지 마. 아, 에바야, 만나지 마. 진짜 별로야. 야, 뭐야. 어장 딱 보이네. 접어, 접어. 아, 그 정도 했으면은, 저, 뭐야, 알아주기라도 해야지. 아, 애매하다고? 잘 모르겠다고? 그 남자로서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남자로서 느껴진다는 거는 파박 튀는 거야. 처음부터, 저기가. 그니까, 썸이라는 걸 시작할 때, 그건 썸이 아니야. 솔직하게 말할게. 그거는 북부노인님만의 썸이야. 썸이 뭔지 알아? 썸이 뭔지 얘기해줄까? 썸이라는 거는 그냥 남녀가 초반에 스파크가 튀는 거야. 그리고 서로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호감 있는 전제 하에 시작하는 게 그게 썸이야. 우리가 어떻게 사귈 것인가에 대한 그 지점으로 가는 것이 그게 썸이라고 생각해. 지금은 썸이 아니지. 만약에 친구 사이로 한 5년 지냈는데, 6년째 친구 사이 유지하다가, 6년째 하반기에 둘이 애인이 돼. 그러면 5년 동안 친구 관계로 썸탄 거야? 아니잖아. 썸이라는 거는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를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야. 사귀자고 했는데 안 한다, 뭐야, 애매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건 진짜 아니다. 여자가 이혼 가정이라 남자를 잘못 믿나 봐.
찍먹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사장님. 왜 이렇게 별풍선 많이 주셨어요, 사장님. 4월달 잘 부탁드려요, 우리 찍먹님.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또 4월의 시작을 우리 찍먹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저 4월달, 이제 4월, 오늘 며칠이냐? 4월 4일. 벌써 4월 4일이야? 뭐 했다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쉬었고, 목요일, 목요일. 그러네. 4월 4일이네. 내일이면 4월 5일. 미친 거 아니야? 내가 3월 31일 날까지 딱 방송했는데. 미친 거 아니야? 4월 31일에서, 그러니까 3월 31일에서 4월 1일로 딱 넘어가는 그날에 막방을 하고, 이제 3일 쉬고 그러고 왔는데. 4월 첫 방송. 근데 난 첫술부터 배부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들. 첫술부터 배부른다기보다는 이제 방송을 잘 해나가면서 어느 정도 밸런스 있게 유지하면서, 그래야지. 예. 일단 방송을 좀 빡세게 하기로 했던 2월달부터 해서 쭉 보면은,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어. 꾸준히 지금 우상향 중이야, 내 방송이. 그게 다 여러분들 덕이고, 감사하죠. 예. 형이 갔던 물회집 주문하면 개빨리 나오지 않음? 아, 저기 말하는 거지. 물회집 속초. 거기가 이제 청초수 물회집이야. 청초수 물회라고. 예전에도 속초 얘기하면 항상 그 집이 나오지. 청초수 물회. 조그만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청초호수라고 하면 안 되고, 거기 뭐라 그러냐? 청초호 맞지? 호면 호수지. 청초호에 겁나 큰 건물. 2층, 3층, 4층 다 물회집이고, 큰 식당, 신축, 겁내 큰 빌딩. 빌딩이지, 거의 그 정도면은. 빌딩이라고 불러도 되지. 엘베 2개 있고, 거기다가 이제, 야, 랄프야, 나그 유자차, 목에 좋은 거 없어? 뭔 차도 아무거나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런 차 말고, 혹시 뭐, 저거 없어? 사업자 저거 없어? 없어요? 그래? 사업계도 형 담배도 피시잖아. 담배는 안 펴도 돼. 아니야, 이게 사업계. 나 담배 끊을래. 담배 안 필래. 생강차 좀 사온나, 생강차. 담배 진짜 안 사올게요, 그러면. 진짜 안 사올게요. 사오지 마. 담배 근데 안 몇 필래. 개나 담배 오늘 안 있어요? 필래. 아니, 왜냐면 내가 여러분들 일요일, 저번 주 일요일부터 방송 끝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담배를 안 폈어. 월요일도 안 피고 화요일도 안 폈어. 거북 먹을 주육 냄 재미없어. 좀 타이밍에 맞는 얘기를 해. 퍼스널 색깔인지 등신 같은 새끼야. 죄송합니다. 욕해서 미안합니다. 예. 뭐좀 가르쳐 줬더니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써먹는 찐따들이 너무 싫어. 뭐좀 재밌는 것좀 가르쳐 주면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뭐맨 말만 했다 하면 거북 먹을 주욱 내밀며 계속 저러고 있어. 어디 아픈가 봐, 애들이. 재밌대가리 없어, 정말. 좀 짜증나, 저런 애들 보면은. 지가 왜 강퇴당했는지 놀랬을 거야. 마상. 왜날 강퇴했지? 아무튼 간에, 속초를 갔다 왔어요, 속초. 예, 공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속초 좋아요. 속초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북부노인님은 그, 저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 그 여자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우리 북부노인님 같은 그냥 정말 어떻게 비유하자면은 약간 조금만 여지를 줘도 막 끌려 나오는, 예, 소 같은 남자? 이 소 같은 남자, 약간 영화의 그, 저 너는 내 운명 황정민 아저씨 같은 느낌. 조금만 여지 주면은 그냥 막 끌려오는 남자? 이런 남자는 너무나도 다루기 쉽기 때문에 조금 나에게서 벗어난다 싶고 이제 이 남자가 좀 지쳐간다 싶으면 그때 이렇게 조금 여지 주면서 계속 끌려오게 만들어. 그런 여자들을 조심해야 돼. 예. 나 진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야. 모솔로 조금 오래 있었다 그랬지? 좋아하는 거 뻔히 알고 있고 좋은 관계로 유지해보자, 뭐 좀 잘 해보자 라는 투도 아닌,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있는데 30대 초, 20대 초반도 아니고 말을 그렇게 한다고? 아이, 도저히 내가 진짜 그 용납할 수가 없네. 이 콧바귀를 가지고 노는 여자를 내가 가만히 용납할 수가 없어. 못됐네. 아니, 자기 좋아하는 거 뻔히 알 거 아니야. 나중에 상처 졸라 받을 것 같은데. 아, 연애를 오랫동안 못했대. 해본 적이 없대. 그러면 조금만 여지 주면 환장하고 들이밀 거 아니야. 그거 뻔히 알고 있을 텐데. 한두 번 만난 것도 아닐 테고. 이렇게 감 보고, 둘 중 하나야. 감 보고 있다가 도저히 사이즈 안 나온다 싶으면은 다른 남자한테 기회 될 때 가버리고. 솔직히 말할게. 사귀어도 손해야.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썸이라는 거는 둘이 어느 정도 이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어떻게 사귈까? 서로 이게 조정하는 게 그게 이제 썸이야. 썸은 서로 알아가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너 나한테 호감 있지? 응, 나도 너한테 호감 있어. 그래. 우리 좀 조정을 해보자. 사귀기 전에. 좀 알아보자. 좀 더. 그걸 썸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서로 그냥 연락만 주고받고 하는 그런 빌드업 단계가 아니라. 스스로만의 썸이야, 지금. 지금 연락하시는 여성분한테 누군가가 요즘 연락한 남자 있어? 요즘 뭐 썸 탄 남자 있어? 연락은 하는데, 썸은 솔직히 모르겠어. 뭐 이렇게 얘기할걸? 좋은 여자가 아니네. 좋은 여자가 아니야.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고 일단 본인이 고백했을 때 거기다가 이제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뭔가 이런 느낌으로 얘기한다면 그 말이 우리 북부노인님한테는 너 좀 더 노력해봐, 좀 더 노력해봐, 이거일 테고. 사실 제3자가 듣기에는 진짜 애매한 거야. 그 여자분이 좀 솔직해 보이더만, 저번에 카톡하는 거 보니까. 주 한 번 보는데 그때 그 글 쓴 지가 언제였지? 내가 우리 북부노인님은 조금 마음이 가는 팬이야. 너무 관심이 많이 쏠려갖고 글을 지웠나?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여기 있네, 여기 있네. 30년 못쏠 남자인데 데이트 코스 좀 알려주세요.
후기. 내가 이 글을 못 읽었네. 파스타 스테이크 집 가갖고 맛있게 먹으면서 야 우리 콧박이들 좀 다들 이 사람 졸라 응원해줬던 거야. 왜냐면 댓글이 150개가 넘어가니까 100개가 넘어가니까 내 입장에서도 어, 뭐야 이거 뻘글 아니야? 그랬는데 뭔가 좀 진정성이 느껴졌어. 그리고 북부노이님이 우리 카페에서 보면은 그냥 뭐 운동하는 쇠질하는 사진 올리고 좀 순수해 사람이 순수하고 약간 좀 그냥 그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여자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쑥맥인 그런 남자야.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는 아주 착한 형 그런 느낌인데 그때 저때 저 댓글에 막 뭐 데이트 코스에 대해서 엄청 저기를 많이 해줬어. 우리 콧박이들이 얘기를 많이 해줬어. 30년 동안 모쏠이라고요? 형님 여자는 말입니다 형님 하면서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 뭐 좀 참고해가지고 파스타랑 스테이크집 갔나 보구만. 다음 주 일요일은 PC방 가자. 4월엔 꽃놀이 가자. 예견카페도 가자. 하고 대화 중간에 계속해서 다음 시간을 약속하니까 다 좋답니다. 아하 그거 너무 설레갖고 뭐 좋아해? 아 그래? 우리 그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아, 나는 좀 아니라고 봐. 부담 가질 수가 있어. 한 번 만났는데 사적으로. 만나기 전에 무슨 말을 하고? 아 나는 애초에 이런 얘기를 안 해. 나는 애초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여자친구 없지만 나는 뭐 외식도 안 해 사실. 집에서 가서 라면 끓여 먹고 막 그래.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싹 트는 거지. 편한 그 분위기에.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 그냥 같이 라면 먹고 그러고 나서 그냥 저기 영화나 보러 갈까? 너무 좋아요 오빠 이래. 그러면은 아 진짜 실화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매 뭐 좀 괜찮은 영화 있어? 나 다 모르겠다고. 오빠 보고 싶은 거 보자고. 아 그래? 다 맞춤형이야 나 나한테. 오빠 보고 싶은 거 보자. 오빠 먹고 싶은 거 먹자 이래. 야 그럼 지금 영화관에 사람 많을 것 같으니까 심야로 보자. 심야로. 심야로 보고 너 이거 봤어? 물어보면 안 봤어요. 아 그래? 그럼 이거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지. 갔다 오고 나면은 이제 야 지금 뭐 저 커네레이 저기서 뭐 할래? 술 먹을까요? 먼저 그래. 그러면 쉬워. 나는 쉬워. 술 먹을까요? 먼저 물어봐. 나 술 잘 먹냐? 그렇게 하면 아, 술 잘 먹는데. 그러면은 아, 나 술 잘 못 먹는데. 무슨 소리 오빠? 술 방송에서 술 그렇게 잘 먹더니. 아 그래? 아 근데 그 방송이고 그거는 너랑은 그냥 저 방송이 아니니까. 그래? 여기저기 앞에 커네레이 저기 호수 있으니까 여기 주변에서 저기 뭐 먹을래? 뭐 양고기 좋아하니? 뭐 좋아하니? 이제 거기 먹는 건 내가 리드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회도 좋고 다 좋대. 다 좋대? 그냥 가리는 게 없어. 그래? 아 그래? 아 그럼 내가 그것도 골라. 아 그리고 저기 저 라무진이라고 여기 저 양고기 전문점 있는데 여기서는 고기도 구워주고 대화하기도 딱 좋아. 분위기도 좋고. 아 저 라무진 좋아해요. 그래? 아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술 먹고 그렇게 뭐 하루 지나니까 사귀고 있고 그러지 뭐. 예. 그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어려워. 여자가 호감을 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시작점이 너무 뒤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라톤을 하더라도 남들이랑 똑같은 시작선이 아니야. 지금 보면은 한참 뒤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치고 나가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다음 주에 PC방 가자, 꽃놀이 가자, 애견 카페 가자. 만나기 전에 무슨 말을 해서 대화를 이어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만나자마자 웃으면서 손으로 저를 툭툭 치고 말도 많이 한 스타일이어서 공감도 해주면서 나도 썰 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오디오가 안 비었어요. 결과적으로 PC방도 좋고 뭐 다 좋답니다. 2시간 먹고 놀다가 헤어지고 같이 택시 타면서 같이 타면서 집에 내려다 주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 PC방 가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하기로 했고 인생 네컷 잠깐 크레이지 아케이드 맞아? 아니 북부노인님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맞아? 아니잖아 이거. 뭔 얘기하다 크아까지 간 거야? 졸라 맞춰졌나 보네. 어? 아 이제 대화에서도 밀당이라는 게 필요한데 여자가 크아 좋아한다고 제일 잘하는 게 게임 얘기 나왔구만. 결국 자기 관심사가 게임이니까 맞지? 내가 맞췄지? 크아 얘기 나온 빌드업 내가 얘기해 줄까? 여자랑 얘기하다가 너 뭐 좋아해? 너 쉴 때 뭐해? 어 나 게임해. 나 스팀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스팀 뭐 그게 뭐지? 어 넌 게임 안 해? 어 나 옛날에 그냥 크레이지 아케이드 좀 했었지. 크아? 아 크아가 있어? 아 막 아 크아 나도 예전에 많이 했지. 우리 뭐 PC방 가서 크아 할까? 맞지? 이렇게 빌드업 진행됐지? 맞아 아니야? 인정해 안 해? 맞지? 하지마. 뭔 PC방 가서 크아를 한대. 아 진짜 답답하네. 어? 이제 크아 얘기 나온 게 지금 이 빌드업이야. 어. 환장하겠다 정말. 아니 물론 우리 북구노이님이 물론 여자분이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호감 있는 상대랑은 크아가 뭐야? 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디 안, 그 벤치에 앉아갖고 얘기만 해도 좋아. 크아는 좀 아니야. 그러니까 둘이 그러니까 지금 뭔가 여자분이 끌려오게끔 해야 되잖아. 그런 상태라면은 또 크아는 아니야. 크아 하면서 이렇게 끌려오진 않아. 어 뭐라고? 북구노인 채팅을 좀 봐야겠다. 꿀생강차. 채팅 모아보기. 우리 북부노이님. 우리 북구노이님처럼 이렇게 카페에다가 어 이렇게 일기장처럼 이렇게 해주면 내가 아닌데 이거는 뭔가 생생하잖아. 둘이 이제 재밌잖아. 이게 좀 그 다들 저 오지랖 마렵잖아. 어 애초에 이 여자분과의 시작 단계를 우리 카페에 기재할 때 서른 넘게 못 소린 남자인데 어 좀 데이트 코스 추천 좀 해주십시오. 이거 솔직히 카페 이용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 이거 저 훈수 안 마려? 훈수 마렵지. 이 제목부터가 너무 훈수가 마렵기 때문에 모두에게 컨설팅을 받은 거지 어떻게 보면은. 어 어떻게 참아 저거를. 어 여자도 모쏠이에요. 던파했어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근데 여자가 PC방 30시간 결제했어요. 똥녀예요. 근데 저는 여자 얼굴 안 봐. 아니 그렇게라도 하고 싶어? 나 지금 물어볼게. 나 진짜 어 겉으로 물어보는 게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은 겉으로 물어보는 게 있고 그 사람의 겉으로 들어갈게 귀에다가 때려박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귀랑 뇌로 귀랑 귀에다가 보통 질문을 보통 사람 귀에 소리가 들어오고 그걸 이제 뇌로 해석해갖고 얘기하잖아. 근데 나는 귀로 질문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가슴으로 한 바퀴 돌아갖고 뇌로 거쳐갖고 이렇게 나오게끔 해줄게. 그렇게 하고 싶어? 주어 뺐어. 그렇게 하고 싶어? 그 정도라고. 영원히 도태남이 될 것 같아서? 영원히 도태남이 된다. 아니 나보다 날씬하고 어? 운동도 하시지 않나요? 운동도 하고 자기 관리도 하는데 왜 저런 생각을 하는 거지?
저는 얼굴이 봉준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호감을 줄 수 없는 얼굴이라 이 말이지. 근데 그 못생긴 사람 행복한 연애 결혼까지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지요. 흐하하고 시즐 데이트로트 가십시오. 아니야 아니야 말도 안 되고 여자를 운동시킨다? 뚱녀를 운동시킨다? 뚱녀가 지금 사귀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뚱녀분께서 애매하다라고 깠단 말이야. 성격은 좋아. 딱 보니까 성격은 쾌활하고 좋아. 사귀자고 했는데 깠어. 그런 상태에서 데이트 코스를 크아하고 밥 먹고 뭐 그러고 나서 헬스 데려가갖고 운동 가르쳐준다고? 그게 돼? 어? 고양이 목욕시켜주기보다 더 빡센 작업이야. 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난이도야, 그거는. 그마저도 대화도 단절될 수 있어. 아휴, 안타까워 죽겠네, 그냥. 안타까워 죽겠다. 연애하고 싶어갖고. 북분의님이 어디 살아요? 어디 살아? 천안 살아? 아, 천안 너무 먼데. 와주면 컨설팅 들어가나요? 멀긴 해요. 멀어 멀어. 아니 내가 아는 애 중에 저 뭐 일산이나 저기 성남이나 이런데 좀 그 아는 친구가 있는데 좀 소개 좀 시켜줘 보려 그랬는데 그렇구만. 아쉽네. 근데 일단은 해보고 너무 큰 기대하지 말고 정 안 되면 선 본다고. 근데 나는 뭔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서로 소개팅을 하고 이건 별로 같아. 소개팅은 괜찮아.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주변인들 소개시팅 시켜주고 소개시켜주는 건 괜찮은데 아 이게 좀 선 보는 건 좀 그런 것 같아. 너무 딱딱하잖아 자리가. 나도 자만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자만추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은 탈모 오늘은 저 뭐야 그 흑채가 다 떨어져가지고 오늘 흑채 없습니다. 예. 가르마가 많이 벌어졌죠? 나 흑채가 떨어졌더라고. 아니, 안 뿌리신 거예요? 안 뿌렸어 안 뿌렸어. 머리 자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 많이 호전되셨는데요?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뭔 소리야. 우리 엄마가 얼마 전에 나 얼굴 보고 나서 나 머리 보고 나서 야 다 날라갔네 어찌하스까잉 태훈아 네 머리 다 날라갔다잉 어찌하스까잉 어? 어쩌다 이렇게 됐냐? 나 진짜 엄마 우리 엄마 말로 패고 싶었어.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이잖아. 어?
우리 친가 쪽에 한 명도 없는데 외가에 유독 우리 엄마만 그러잖아. 8남매 중에 어떻게 엄마만 민둥머리냐고. 엄마 영향 받아가지고 머리 이렇게 된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아니, 상담 다 받아봤지. 근데 뭐 엄마한테 키를 물려받긴 했지. 탈모 vs 키. 키 182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탈모를 택할 것인가? 그럼 탈모였을 때 내 키는 몇인가? 극단적으로 해줄게. 165. 아니야, 아니야. 160, 아니, 170. 딱 170. 그러면은 아, 이게 또 키랑 또 탈모랑 또 갈라치기 하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번에 원래 이제 어제 왔어야 되는데, 아, 속초 너무 좋더라. 어? 여러분들, 봄에 속초 가는 거 완전 추천이야. 평일날. 어, 한번 갔다 와, 여러분들도. 그, 운전해서 가도, 아니, 저녁에 출발했거든? 월요일 저녁에? 월요일 저녁에 급하게 속초 갈 그 파티원들 구해갖고, 약간 월요일 날 이제 출발을 했다? 월요일 날 저녁에? 근데 그게 이제 출발 시간이 9시 한 20분 정도였어. 서울 한 중간을 그대로 뚫고 가더라고. 원래는 저 고속도로를 좀 미리 들어가가지고 약간 돌아가는데, 서울을 그냥, 그 서울이 이제 강북이고 강남이고 있잖아. 어? 거기 이제 한강 딱 한가운데 흐르고 있고, 거기 딱 그대로 올림픽대로 그대로 타가지고 쭉 해서 이제 갔어. 너무 좋았어. 어. 겁나 빨리 가더라, 속초. 중간에 저 뭐, 가평휴게소 들려갖고, 뭐 좀 먹고 그러고 이제 갔지. 좋았어, 좋았어. 여러분들도 한번 갔다 오세요. 오죽 좋았으면 내가 휴방하고 하루 더 있다 왔겠어. 명순지님, 뒤진성님, 두 분 위에 채팅 한번 봐보세요. 스크류바님은 혼잣말을 하잖아. 나한테 뭔가 답변을 갈구하지도 않잖아. 에? 근데 두 분은 뭔가 나한테 답변을 갈구해요. 근데 팬가입도 안 돼 있어. 내가 대답을 해주고 싶겠어요? 에? 혼잣말을 하시는 건 내가 뭐라고 안 해요. 혼잣말하는 건 뭐라고 안 해. 우리 스크류바님처럼. 근데 뒤진성님이나 명순지님 두 분 저한테 막 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예, 뭔가 이제 답변을 얻어가고 싶으면은 기본적인 예의는 좀, 예, 좀 갖춥시다. 여기 저 일터예요, 일터. 예? 여기 일터라고, 일터. 오케이? 삶의 전선에 있다고요, 지금. 팬가입 하시라고. 팬가입 안 할 거면 그냥 혼잣말 하시고. 아, 전 별로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예. 공과사는 확실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요. 예. 네. 팬가입을 해주세요. 댓글부터 안 봤는데, 손석구 아저씨가 여기저기 다 출연하더라. 유튜브에. 나 쿠팡 플레이에 저 플래시 떴길래 플래시 봤음. 어. 오늘 기생수 나오네. 기생수. 어, 기생수. 기생수 봐야겠다. 피지컬 백 다 봤고.